대치동은 학원가로 아주 유명하지요. 최고 강사,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이런 최고 강사는 연수입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에 언젠가 이러한 일타 강사가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치동에서 최초로 대형 수업을 그렇게 시작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2,000명이 수업을 한 교실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도대체 이런 분은 어떻게 가르치나 싶어가지고 호기심이 발동을 했고 TV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요지가 이렇습니다. 학생별로 강의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학생들에게는 유머를 아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유머를 섞고 또 아이들을 빵 떠트려야 아이들이 호기심을 놓치지 않고 집중력을 잃지 않고 강의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따로 유머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미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 있는 아이들입니다. 유머를 섣불리 그냥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시간 아깝다고 이미 다른 책을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유머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최상위권 학생들, 얘네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사실 이 친구들은 학원에 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오느냐? 불안해서 온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야, 너 잘하고 있어. 선생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학원에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여도 불안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 빌립보서가 아닙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알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회다 말을 해도 무방합니다. 최고예요.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격려를 지원을 해주었던 그러한 충성된 교회입니다. 동역을 아끼지 않은 참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빌립보 교회, 이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확 밀려오는, 오죽하면 성경학자 중에서 빌립보서를 별명을 붙이기를 Paul's Letter of Joy, 즉 바울의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죠. 이런 최고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뜻합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 최고의 교회 교인들이 염려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황상 두 여전도의 회원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또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충돌을 보이면서 교회가 염려에 깊이 빠진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좀 더 다루겠지만 그렇기에 염려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 또는 불신앙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염려를 다루느냐. 염려거리 많은 인생 살아갑니다. 세상 참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어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선택사항처럼 받아들이고는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는 염려를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어렸을 때 보던 드라마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골 처녀가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붐비는 그 번화한 서울역에서 이제 갓 상경한 시골 처녀가 어리둥절, 도대체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채 주변을 막 두리번 바라보고 있는 이 처녀. 그런데 아주 낡은 보따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다 허접한 것들. 우리가 때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도움도 안 되는 우리 염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성경은 특별히 단어를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법 용어입니다. 이걸 영어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stop, 이 stop보다 훨씬 강한 forbid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forbid, 그러니까 염려를 금지한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명인 것입니다. 어명. 인간 왕의 어명은 여러분 견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TV 역사물을 보면 조선시대 같은 때에 어명이요 그러면 뭐 막아설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을 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진짜 조선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잘못되거나 정당성이 부족해서 이 조선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물게도 어명이 철회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어명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무법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로빈후드죠.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사슴은 결코 죽이거나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왕은 기름집니다. 백성은 쫄쫄 굶었습니다. 그러니 로빈후드와 일당이 대놓고 거역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 왕의 어명은 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염려하지 말라, 이 어명은 누구의 어명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진리 자체이십니다. 완전한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 모든 권능과 권력의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그에게 어두움은 조금도 없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명은 철회될 수도 없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로, 그렇게 이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염려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라거나 불신앙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거리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염려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어명이 떨어진 만큼 우리는 더 이상 그 염려를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만큼 염려거리, 걱정거리 많이 달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조차 거역할 수 없었던 교황이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서 배웠던 카노사의 굴욕 어떻습니까? 교황에게 용서를 빌면서 왕이, 그것도 눈 내리는 그 밤 꼬박 그 눈 맞으면서 성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교황의 권세죠. 그런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일개 수도사가 종교개혁을 이끄는 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루터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염려거리, 두려움거리가 날이면 날마다 밀려오지만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압도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를 금지한다 하신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과 관계없지만 염려의 마지막은 반드시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과 관계없지만 염려의 마지막은 반드시 믿음과 관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과 관계없지만 염려의 마지막은 반드시 이 믿음이 결국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판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언젠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주부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혼자 앉아있다 보니까 그분들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 겁니다. 귀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은 목소리를 좀 낮춰서 이야기하십시오. 옆에서 다 듣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부적을 사서 그 부적을 장롱에 이렇게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 그거 발견하면 나 죽어라고 하면서 이 두 주부가 막 깔깔깔깔 웃는 그 모습. 제가 그 본의 아니게 엿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저렇게 사나. 여러분 염려거리가 밀려옵니다. 걱정거리, 두려움거리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뭐 마인드 컨트롤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적 사는 것과 사실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염려를 금지한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나 편안하게 해주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부적을 붙여서라도 마음만 편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뭐 믿음이 더 강화가 된다든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도 없고 그런 필요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성도에게 이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편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또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셔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의 염려에 대한 접근 방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말씀하시죠. 세 번역으로 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거리 끌어안고 산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느릴 수 있겠느냐? 느릴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근심하다가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꾸 염려하고 염려할수록 그 염려거리는 괴물처럼 더 커지고 커지고 커집니다. 더 힘을 얻고 힘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나중에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감과 낙심감에 빠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살하는 것 그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곳에도 노예와 같이 사로잡히거나 중독의 현상에 빠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염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아뢰라, 아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특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어떤 방식으로든 염려거리에 대한 최선의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로마서 8장 28절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감사를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도는 염려거리가 나에게 찾아왔지만 그 염려에 초점 맞추고 그 염려에 매달려 있는 대신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통해서 오히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구는 그런 기도 가운데 나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거리 만났을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형편과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레이트 스모키 국립공원 산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있는, 흥분하고 다들 너무 기뻐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은 우리보다도 건축 허가 내는 것도 까다롭지만 그 건축 허가의 과정, 건축의 모든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라도 이게 제대로 도면대로 딱 돼 있지 않으면 이 감리 부분에서 결국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 지방 감리사가 그걸 다 철저하게 면밀하게 이제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준공 딱 내주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하는데 아 이게 뭔가 빠진 거예요. 이 교회가 주차장을 두 배로 증축을 하지 않으면 이 최종 준공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모두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미 그냥 이 교회 건축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땡겨버렸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더 이상 한 뼘도 남아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 교회 뒤편에 있는 산이라도 옮겨야 할 판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거 다들 큰 믿음과 실망에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후에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회를 할 테니 꼭 기도회에 오십시오. 300명 교인 중에 그 밤에 24명이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10분의 1이 안 되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3시간 넘게 기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우리 예정대로
다음 주일에 성전 봉헌식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 기도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해진 성도들이 다들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화답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 이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서 말씀을 보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쾅쾅쾅쾅쾅 교회 막 문을 두드려요. 나가봤더니 아이 어떤 건설사 현장 소장이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막 불이 났게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십니까? 저는요, 에컴이라고 하는 건설사 현장 소장입니다. 저희가 저 다운타운 시내에 대형 쇼핑몰을 짓고 있는데,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메울 흙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흙을 어디서 구합니까? 흙을 못 구하면 교회 이 공사가 우리 올스톱 되게 됐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교회 뒷산 흙을 우리에게 파시면 어떨까요?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도로 포장과 주차장까지 우리가 그냥 말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교회 뒷산 흙 좀 파세요.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 응답받고 예정된 대로 성전 봉헌식을 올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염려에 빠져 있는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뢸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응답, 놀라운 방법으로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그리하면, 가장 앞에 붙은 그리하면, 그리하면. 여러분, 이 말에는 앞의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즉 순종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강. 여러분, 염려할 때 일어나는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문제가 이 안에 있어야 할 평강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평소라면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염려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심지어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잠언 25장 28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염려의 악영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치 수용소에서 실험을 했다지요. 사람의 동맥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동맥에서 막 피가 쏟아져 나오고 툭툭툭툭툭 떨어집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걸 옆 사람에게 그냥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이제는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날이 없는 쇠로 손을 그냥 자르는 척, 아프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르는 척. 그리고는 물을 툭툭툭툭 여기에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눈이 가려워가지고 사리 판단을 못하는 이 사람이 정말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하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호위병들이 둘러 진쳐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순종한 자가, 순종을 선택한 자가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걸 체험한 분이 아닙니까? 야고보를 죽인, 이 목을 베어 죽인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 역시 목이 달아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밤에 놀랍죠?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그냥 말로 베드로야 일어나, 그러면 안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니까 이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것입니다. 옆구리를 쳐서. 이게 베드로는 엄마 품에서 꿀잠을 자는 아기와 같았다는 겁니다. 세상 모르고 깊은 잠을 자고 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베드로는 그날 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 내 인생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한 우리 청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왜요? 청년들이 지금 염려가 많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다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가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직장이 나를, 학교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걱정과 염려가 이러저런 많은 걸 겁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한의사십니다. 아주 실력 있는 한의사세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염려와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비장이 이게 나빠져가지고 약도 잘 안 받고 치료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치료받는 데 전념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 청년들한테 기도해 줄 때 그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도록, 그래서 기도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그들이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도 집에서 뭐 거의 준 자가 격리 수준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 아침 새벽 기도회를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린 이후에 기도하고 제 아내하고 동네길을 한번 산책을 좀 했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비가 좀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길가에 이렇게 지렁이들이 많이 기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뜨거운 태양을 받으니까 지렁이들이 이미 많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아주 굵고 긴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꿈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다시 흙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해서 막 가는데 이 지렁이가 눈이 없고 또 방향 감각을 지금 상실을 해버렸으니까 얘가 가는 쪽이 완전히 아스팔트의 중심을 향해 가는 겁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대기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풀숲에 던져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놈이 발버둥을 막 치는 겁니다. 발버둥을 막 그냥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막 난리법석을. 제가 더 좋은 표현이 안 떠올라요. 발광을 하는 겁니다. 발광을. 그 앞에 두 음절이 더 있는데 그건 말 안 하겠습니다. 발광을 하는 겁니다. 야, 왜 그래? 너 내가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막 그냥 뒤틀고 막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 녀석을 잡아서 풀숲으로 휙 던져주었습니다.
꾸불거리는 그 녀석을 보면서 아, 우리 같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려고, 더 잘 되게 해주려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려고 때로 우리를 건드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또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싫습니다. 내가 가던 대로 그냥 가고 싶은 거죠.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싫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나 그러면 나중은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우리에게 때로는 손을 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순간이 되면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결국 그분의 아름다움과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명입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과 관계 없지만 염려의 마지막은 반드시 믿음과 관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염려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